게시판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시판 추가 한번 해볼게요. 보드 리스트. 보드 리스트는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은 뭐 할까요? 보드 애드라고 해볼게요. 애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애드가 뭐겠어요? 추가하다겠죠. 추가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add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없다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왜 있지? 아니구나. 그럼 여기서 저는 컨트롤 E를 보통 누릅니다. 그 다음에 클릭을 해요. 그럼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받아야 되죠? 맨 처음에 뭐 받아야 돼요? 게시판 이름을 받아야겠죠. 게시판 이름 받고, 근데 게시판 이름에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름이 중복되면 안되니까 이름을 받고 랭크 뭐 해봐요? 이걸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봤는데 만약에 이게 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함수를 끝내는 건 뭐죠? 이건 반복문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 끝내는 거는 리턴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받아야 되죠? 게시판 이름을 해야겠다. 게시판 이름. 그 다음 뭐 받아야 돼요? 게시판 뭐죠? 코드. 코드를 받아요. 그 다음에 뭐 한다? 네, get board by code 해서, 야, 내가 코드 줄 테니까 게시판 찾아봐. 근데 검색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는 이미 존재하는 게시판 코드입니다. 다른 이름을 이용해주세요. 그거는 뭐 입력하면 되는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죠? 우리가 아티클 리포지터리에서 add 아티클 하듯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add 보드를 하면 되는 겁니다. 뭘 넘겨야 되죠? 네임과 코드. 그럼 얘가 우리한테 뭘 준다? 번호를 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번 게시판이 생성되었습니다. 나오겠죠? 자, 네. 그 다음에 요거 컨트롤 1 눌러서 만들게요. get board by name 이래요. 이건 저는 여기 리포지터리 들어가서 복사할 거예요. 이렇게 이미 비슷한 코드가 이미 있어요. 이거는 뭐죠? 이거 보드 찾는 거예요. 보드. 이거는 보드. 이거 뭐예요? 보드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보드의 네임이 입력된 네임이랑 같으면 뭐예요? 보드 리턴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보드를 리턴할 수도 있고 너를 리턴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다음에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동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Alt 누른 다음에 방향키 하면은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이동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Ctrl 1 눌러서 이제 크리에이트 하죠. 그 다음에 나 아까 방금 그 전으로 돌아갈래, 그러면은 Alt 누른 다음에 방향키 좌로 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거랑 별개로 여러분 여기서 탭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기가 지금 탭이 제가 4개가 있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Ctrl 한 다음에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 사용은 최대한으로 줄이는 게 좋아요. 아무튼 자, 애드보드. 애드보드는 뭐예요? 아니 뭐야 이것도 만들어야지. get board by code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만들면 돼요. 똑같이 만든 다음에 이보다 이번엔 코드가 겹치는 걸 찾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보드가 리턴될 수도 있고 널이 리턴될 수도 있다. 네,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남았죠? add 보드가 뭐겠어요? 메이크 보드라 할까? 메이크 보드? 메이크 보드. add 보드? 메이크? 메이크?
메이크 보드를 만든다. 보드를 생성한다. 이게 좀 더 어감이 좋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름 좀 바꿀게요. 메이크 보드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인트를 리턴 해야 되고. 자, 저는 요거 여기서도 복사할 거예요. 이미 비슷한 패턴이 어디 있어요? 아티클 라이트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글 쓰는 게 있을 거예요. 애드 아티클. 여기서 좀 복사해서 어디 있어? 보드 리포지터리. 어? 메이크 보드. 메이크 보드 여기 있네요. 메이크 보드에다가 할게요. 네, 아이디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돼. 뭐예요? 보드스에다가 애드를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드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뭘로 구성돼 있죠? 네임하고 코드로 구성돼 있죠. 그 다음에 보드스가 없나? BOARDS가 없네요. 이걸 왜 안 만들었지? 잠깐만, 있을 텐데. 제가 이상한 데다 만들고 있었네요, 지금. 아티클 아니라 여기 뭐예요? 보드죠, 보드.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아, 라스트 아이디도 없어? 그러면 만들어야죠, 이거. 근데 어떻게 만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따라한다? 이미 비슷한 패턴이 여기 있잖아요. 네. 요거를 따라 할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프라이베이트. 참고로 여러분, 요런 데 안에 들어있는 건 프라이베이트를 붙이는 게 관례예요. 웬만하면 붙이는 게 좋습니다. 프라이베이트. 외부에서 쓸 거 아니면. 네. 자, 암튼 이건 됐고,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됐네? 해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안 뜨면 된 겁니다. 여기서 저는 런. 자, 뭐야, 보드 애드인가? 그렇죠. 게시판 이름을 제가 노티스 해볼게요. 공지 사항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노티스는 이미 있거든요. 그러면은 노티스 이미 존재합니다 나오죠. 그 다음 보드 애드에서 공지라고 해볼게요. 이미 있어요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할까요? 보드 애드에서 저는 자유2라고 할게요. 자유2. 그 다음에 프리2라고 하면은 네, 1번 게시판 생성됐습니다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미 게시판이 제가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하자마자 게시판이 현재 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3번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게시판은 이런 식으로 추가하진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추가하진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게시판을 똑같이 가겠습니다. 똑같이 make test boards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make 보드에다가 맨 처음은 뭐죠? 공지. 여기서 free라고. 아, free가 아니구나. notice죠. 그 다음에 이거는 free, 자유. 이렇게 하고, 자, 이건 뭐야? 이거는 타입을 안 정해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실행을 해야죠. 요거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자마자 보드 리포지터리에서 make.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요거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개념상 아티클이 존재하려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테이블이 먼저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드가. 그러니까 보드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 아티클. 요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자, 다시 한번 실행. 이제 3번 게시판이 생성되면 되는 거예요. 뭐야, 왜 안 돼? 키맵. 이거 맞는데? 종지. 이거 아니었나? 컨트롤 시프트 F10. 컨트롤 시프트 F10. 뭐야 이거? 자, 보드 애드. 게시판 이름은 자유2.
그 다음에 프리 투 3번 게시판 생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드 리스트 하면은 이렇게 됐네요. 뭐라고 하죠? 이거 게시판 추가 기능.